다시 줄 서고 제대로 한 명씩 천천히. 야! 무인유. 김재원 유튜브입니다. 아 맞다, 여러분들 제가 아까 안 말한 게 있는데 또 재밌는 게 하나 가져왔어요. 이거는 버그예요, 버그. 옛날에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? 그 아시는 분들 알 텐데 상대방이 내 기지에 갇히게 하는 방법을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고쳐졌을 수 없는데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못하는데 이게 다시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바로 메이 시프트가 패치가 돼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지금 안 돼요라고 하죠? 아 근데 된다고 합니다. 제보를 받았어요. 아 제보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. 염땡땡님, 예전 시메트라가 리메이크가 되고 나서 상대방은 기지추에 가질 수 있는 버그가 있었습니다. 지금은 고쳐졌을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은 기지에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. 지금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은 의지의 한국인 또 이걸 발견하고 맙니다. 정말 대단해요. 정말 대단해. 또 발견을 합니다. 의지의 한국인 이걸 해냅니다 여러분들. 해냈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를? 자 원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원래는 이거였죠 여러분들.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지. 이게 이거 맞죠? 원래 이거였는데 자 지금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돼요. 이렇게 안 됩니다. 하! 재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하지만 여러분들 메일 시프트가 업데이트가 돼서 얘가 제가 여기 위에서 시프트를 하면 이 순간이동 위치가 여기로 좀 밀려납니다. 이런 버그가 아니라 이런 패치가 생겼어요. 아 지금 제가 여기로 보고 있어요. 지금 또 이렇게 좀 옮겨지죠 여러분들. 또 옮겨집니다 여러분. 살짝 옮겨져요. 야, 아예 기지가 안쪽으로 들어왔고 이 상태로 라인하르트로 바꿉니다. 자 여기 들어와주세요 정크레님. 자 이렇게 상대를 기지 안으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. 정크랜님 나가보세요. 안 나가십니다. 상대방은 안 나가져요. 저는 나가지는데 이렇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상대팀 죽네요. 그러면 이거를 계속 옮길 수 있지 않을까? 다행히도 이게 상대가 이제 기지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 아마테라스는 불가능합니다. 계속 가두는 거. 근데 이게 얼만큼 멀어지면은 이제 안 되는 건가 이제? 한번 이거 방법이 있죠 또. 의지 한국인 아닙니까 여러분들. 오케이. 최대한 멀리서 순간이동기 깔아주세요. 아 조금 아쉽긴 한데 자 제가 1번 개같은님 2번 메테오님 3번 천사님 4번 근사님 5번 상대방 메인님들 여기서 시프트 써보세요. 그 되나 상대방도 되네. 그러면은 NJ님 6번 풍산님 7번 제가 1번이니까 1번 시프트 하면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이렇게 갑니다. 자 저부터 하겠습니다. 1번 최대한 멀리 옮겨봅시다. 영차 까먹었어? 오케이 2번 길게피 없어 하고 바로 풀면 돼. 오케이 4번 야 3명 너네 자기 야 막장됐다. 야 자기 야 그냥 대면해. 그냥 쿨타임 대면해. 야 얘들아 안되겠다. 이열 종대 헤쳐모여. 내 앞으로 이열 종대 한 줄로 서. 나 내 앞에 한 줄로. 자 운동회 때 알지? 한 명 시프트하고 맨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. 상대방 기지로 갈 거야. 간다. 집단지성이야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닌 이유가 아닐까? 오케이 계속 가는 거야. 이런 실험 누가 하겠냐. 된다 가지긴 해. 야 순간이동기 거리 무제한인가? 아 점프하고 하면 더 멀리 가신다고? 아 그래? 이것도 어떻게 알아낸 거야? 그러네 봐봐 이렇게. 아야 이것도 어떻게 알아낸 거야? 점프하고 하면 더 잘 가죠. 저절로 부서진 건가요? 제가 벽으로 밀어버렸다고? 엥? 시메트라님 벽에다가 한번 순간이동기 해주세요. 제가 해볼게요. 우와 이렇게 하면 순간이동기 사라져. 여러분들 순간이동기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꿀팁. 봐봐 점프하고 시프트하면 사라져요. 야 이거 이런 것도 알아냈네. 야, 근데 여러분들 일단 다시 처음부터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. 벽에 안 부딪히게 조심해주세요. 오케이 이렇게 밀어주고 야 벽 조심해. 야 위험해. 야! 자신 없으면 점프 노노. 자신 없으면 점프 노노. 오케이? 다시 줄 서고 제대로 한 명씩 천천히. 야! 무인유.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? 토르비언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? 생체장.
포탑. 이건 안 되는 것 같지? 생체장 안 되겠다. 이건 안 되겠다. 포탑, 포탑. 어, 이건 안 된다. 포탑은 고정이라서 안 되고, 시메트라가 유일하게 되나보네. 아, 그, 메이 옮기는 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힘듭니다. 이게 나쁘지 않은 게 이렇게 세치한 다음에 좀만 공들여. 좀만 공들인 다음에, 그 다음에 라인 가져와서, 시메트라 저거 냅두고 있고, 상대방이 여기까지 왔다. 그러면 숨어서, 간 다음에, 들어오고, 들어오고, 들어오고 이러면은 상대방은 천천히 죽어. 상대방 분들 저 때려보세요. 어 안 맞죠? 안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빠져나가려면은 내가 살려줘야 돼. 그래서 호구 해볼까? 호구? 호구하면 어떻게 되나? 어 안 되네. 구해줄 수도 없네. 어? 상대방이 어 상대방이 날 끌 수 있긴 하다. 패치 되겠는데 이거는 잘하면은?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? 어 당연히 안 되죠? 어 뭐야 방금? 어 뭐야? 뭐야 방금? 우와 발 앞에 포탑 설치해서 그런가봐. 뭐지 이거는? 뭐야 뭐 어떻게 보여? 우리 팀님 해보 아 우리 팀 바꾸면 안 되잖아. 한 명 우리 팀 오고 따랑 똑같이 한번 따라해봐. 어떻게 한 거야? 뭐야? 뭔지 모르겠어. 나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. 내가 이과라서 이런 건 안 돼. F 연속으로 누르니까 됐거든요 저는. F 계속 누르니까 해보세요. 안 된다고? 아 계속 해보세요 한번. 노력을 하세요. 한번 한다고 실패하면 안 돼. 계속 시도해보세요. F 계속 누르니까 저는 되더라고요. 저기서 해도 돼요. 저기서 야 그 여기까지 굳이 걸어올 필요 없잖아. 저기 순간이동기가 있는데. 오 됐다. 오 뭐야? 어, 방금 됐다. 아 여기까지 걸어올 필요가 없잖아. 저기 순간이동기가 있는데. 아 걸어놔가지고 저쪽으로 가지는 건가? 어 그러네. 아 여기 걸어놨잖아. 근데 내가 순간이동 이동을 하는데 내가 저기 걸려있으니까 여기로 빠르게 와지는 거야 다시. 뭐야? 오늘 별거 다 발견하네. 신기하다. 근데 여기 로드고드님 좀 불쌍해 보이는데 이제 슬슬 다시 꺼내주자. 꺼내줄게 일로와. 아무튼 여러분들 막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가둘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거 하려면은 시메트랑 메이 초반에 뻘짓해야 되고요. 상대방이 기지까지 오기 기다려야 되고 상대방이 기지까지 왔다고 해도 만약에 데려오는데 또 어렵고요. 데려오는데 또 성공한다 해도 상대방은 어차피 여기서 체력이 닳아서 죽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헛고생으로 돌아갑니다. 결론 쓸데는 없지만은 재미는 있다. 그리고 이거 하면서 또 메이 버그랑 이런 것도 많이 발견됐네요. 여러분들 레킹 뭐 물리는 짐 버그랑 메이 버그랑 그리고 이 시비트라 데려올 수 있는 버그까지. 아무튼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나중에도 여러분들 제보 많이 부탁드립니다. 재원 2601 골뱅이 네이버 여기로 많은 오버워치 관련된 신기하고 재밌고 놀라운 제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안녕.